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의 연안 침식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만 축구장 13개가 넘는 면적의 백사장이 사라졌습니다. 침식을 막으려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직접 모래를 채워넣어야 하지만 해마다 예산 부족으로 임시 처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연안 침식으로 백사장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포항 도구해수욕장. 인접한 군부대 시설 앞에는 임시로 방파용 돌망태를 쌓아뒀지만 유실되기 시작해 파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포항의 대표 관광지로 부상한 영일대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2010년대 초 잠시 백사장 면적이 늘기도 했지만 이후 빠르게 감소해 일부 구간은 백사장이 아예 없습니다. 특히 이곳 영일대 해수욕장은 최근 5년 사이 백사장 감소율이 가장 높았는데 백사장의 폭은 17%, 모래양은 24%나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연안 침식은 경북 동해안 전역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안 백사장 4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만 축구장 135개가 넘는 면적, 25톤 트럭 12,000여 대 분량의 모래가 사라졌습니다. 침식 정도가 양호인 등급은 2015년과 마찬가지로 한 곳도 없었고 보통 9곳, 우려 28곳, 심각이 4곳에 달했는데 우려 또는 심각의 비율이 전체의 78%로 울산과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백사장 감소의 원인이기도 한 하천하구의 퇴적 모래량 역시 울진 왕피천을 제외한 모든 하천에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연안 침식에 의한 백사장 유실은 무분별한 항만 개발과 댐 건설에 따른 하천에서의 모래 유입량 감소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장기적으로 침식을 막으려면 연안에 모래를 퍼넣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고비용 탓에 쉽지 않다 보니 긴급 보수와 임시 구조물 설치에 그치고 있고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설은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돈이 예산이 막 많이 안 내려다 보니까는 찔끔찔끔 뭐 시설하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완공을 해버려야 이걸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을 건데. 해양수산부는 올 연말까지 우리나라 연안 특성에 최적화된 연안 침식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하천의 모래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효과적인 대책이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